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예, 하늘도 파랗고. 근데 목사는 주일날 날씨가 너무 좋으면 걱정이 돼요. 또 다 산으로 들러 놀러 갈까봐. 예. 그런데도 이렇게 청년들이 교회를 찾아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참 희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같은 사람을 다르게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성경의 신뢰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따로 알고 그리스도를 따로 알았어요.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자, 사도 바울에게 적어도 그리스도, 헬라 말이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읽고 공부하고 스터디했던 메시아에 대한 자기 정의와 가치관, 그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허름한 청년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면서 또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면 또 구질구리해 해가지고 뭐 도무지 이제 좀 쉽게 표현하면 사람 같지도 않은 무리들을 데리고 뭐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특별히 사회적 약자나 어려운 생활을 하는 분들이 열광적으로 그분을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는 바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오랜 세월 학수고대하여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였거든요. 이 도무지 자기의 정리된 메시아 관 렌즈에 비춰볼 때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했죠. 굉장히 핍박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깨지냐면 다메섹 언덕에서 자기가 이해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 앞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만큼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어떤 하나님이 있어요. 사실은 그건 거의 대부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종교 안에서의 신, 만들어진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무너지고 깨질 때 그 충격은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 순간을 경험해야 돼요. 아, 내가 이해했던 하나님이 내가 잘못됐구나. 그건 어디서 밖에는 만나볼 수 없을까요? 정확한 계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만나볼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그 일부 가운데이긴 하지만 그 직통 계시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교계 지도자들 속에서도 꽤 유명 무명할 것 없이 내가 계시를 받기를 또는 음성을 듣기를 그러면 뭔가 별것도 없는데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압도가 되는 그런 걸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이들일수록 분별이 있을 것 같은데 젊은이들일수록 분별 없이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로 이렇게 내가 뭘 봤는데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이런 표현을 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일절 조심해야 됩니다. 더 이상 그런 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모든 계시는 마무리가 됐어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몇 가지 조직신학적인 표현이 있는데 성경관이 분명한가, 두 번째는 구원관, 세 번째는 창조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가지 검증 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평일날 시간을 설치해서 SBC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돌아가고 있죠. 이게 차근차근 배워주고 뿐만 아니라 이제 2학기 때는 겨울 성교까지 우리가 또 복음의 기본적인 또 기초적인 충실한 내용들을 준비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클래스에 좀 바쁘더라도 시간을 잘라내서 참여하는 것이 길게 볼 때 굉장히 유익하고 또 평생 내 생에 그런 기회가 그렇게 자주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는데 좀 열심을 다하는 우리 삼일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험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이제 오늘 이 시험이 끝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시험도 이번 주에 끝나기를 바랍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데, 자 우선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시험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시험이었습니까?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시험이었어요. 누가의 관점에서 보면 또 마태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강조하는 바가 광야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유대 민족사의 이 광야는 또 이스라엘 전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광야라는 시공간은 유대 신앙 형성에 뗄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백그라운드를 갖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시험이 어디에서 마무리되죠? 오늘 보면 성전에서 마무리가 돼요. 그렇죠? 오늘 시험의 내용은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어서 어디에 세웁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래요. 뛰어내리라. 그런 시험을 예수님이 응할 것 같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그 시대적 맥락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오늘 같이 설명하면서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문을 좀 보십시다. 보시면 9절부터 좀 볼까요?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끌고 가서 어디에 세웠죠?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어떤 학자들의 견해를 설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과연 이게 환상일까 실제일까? 칼빈 같은 보수적인 신학자도 이것을 뭘로 이해했죠? 환상으로 이해를 했을 정도로 좀 얼투당투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실제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실제라고 보냐 하면, 여러분 만약에 이게 환상이라면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는 이런 명령어법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마귀가 제한된 능력 범위 안에서 실제로 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야 이게 이해가 돼요. 자, 어쨌든 이걸 실제라고 봤을 때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예수님은 뭘 통해서 시험을 막고 방어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막고 방어합니다. 근데 전부 인용된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만큼 신명기라는 책은 유대인들의 정신세계와 신앙세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고 렌즈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아, 저 사람이 성경 말씀을 잘 안 해. 그리고는 자기도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오늘은 사탄이 특별히 예수님이 꺼내들었던 말씀의 카드를 자기도 꺼내듭니다. 자기도.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우선 이 시험은 방금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시작된 시험이 지금 어디에서 맞춰지죠? 성전에서 맞춰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광야라는 시공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광야에는 주로 누가 살았는가 하면 쿰란 공동체, 또 넓게는 에스네파라고도 불릴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 시대적 혼란과 낙심 때문에 광야로 나가서 동굴에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경건한 생활로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꿈꾸었던 것은 뭔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메시아가 올 곳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 경건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광야에서 시험을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거든요. 그리고 그분 자체가 메시아 본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은 광야에서 시작이 되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다는 아니겠으나 일부가, 상당한 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비틀어진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서부터 무려 한 200년 가까이, 그것을 우리는 보통 이제 마카비 전쟁부터 쭉, 이 마카비는 그 유다라는 사람의 가문 이름이에요. 마카비 가문이라고도 하죠. 너무너무 포악한 그 주변 국가의 학정과 또 로마 제국과의 그 싸움 때문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변 국가의 왕들이 들어와서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고문을 하고 잡아가두고, 심지어는 성전에 오만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더러운 짓들을 성전 안에다가 벌려요. 이것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모독이겠습니까? 그래서 마카비 가문의 사람들이 도저히 실력과 규모로는 그 적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유대민족에게 이런 훈육을 통해서 정신무장을 시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발췌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군의 숫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적의 공격을 무서워하지 마라. 바로가 자기들의 군대를 풀어 우리 조상들을 추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기억하라. 이제 우리는 하늘에 호소하자. 그러면 하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앞에 적군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전쟁은 이런 구호나 열기로만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마카비 가문은 모든 백성들을 게릴라화 해가지고 그 거대한 외부의 세력과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성전을 탈환해요. 빼앗겼던 성전을 탈환하면서 성전을 입성에 들어가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분명 성전에 지펴진 촛불은 하루치 기름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8일 동안 타고 있었어요. 8일 동안. 그래서 그 절기를 기념해서 구약 성경에는 없는 새로운 절기가 만들어지죠. 수전절이 바로 그 절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수전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걸 히브리인들은 한우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한우카 절기를 기념해서 이런 촛대를 만들어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한번 띄워볼까요? 그림을. 예. 자, 여러분 보시기에 이 촛대가 한우카라는 촛대인데 메노라의 촛불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좀 풀어 설명을 하자면 빛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촛대가 몇 개가 있어요? 뭘 이렇게 한참 헤아리십니까?
아홉 개 맞죠? 예, 원래는 여덟 개입니다. 근데 중앙에 보조초 때는 중심인 것 같지만 기름을 이제 분여하는 촛대의 역할을 하죠. 원래는 8개의 촛대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은 사실상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기념하지 않죠. 정확히 그 기간에 바로 이 한우카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해피 한우카 이렇게 쓰여져 있기도 해요. 하루하루 저 여덟 개의 촛대에다가 중앙 촛불은 미리 켜두고 하나씩 불을 밝혀갑니다. 이 절기는 구약에서 근거된 절기가 아니라 사실상 그런 유대인들의 전쟁을 통해서, 특별히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생성된 절기이죠. 자, 여기에서 유대인들에게 형성된 신앙의 사고 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이제 월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래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 가장 격렬했던 역사가 남북전쟁이죠. 예. 전쟁이 한번 끝나고 나면 시대 정신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인성과 가치관이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마카비 전쟁을 정점으로 유대인들의 사고가 다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나중에 아까 제가 읽다 말았지만 이런 가르침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그 유대 전쟁사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만큼 치열하고 격렬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뭘 제일 강조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가장 강조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오실 메시아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압축한 시험이, 요구 조건이 오늘 사탄이 제시한 시험의 덕목입니다. 돌을 떡을 만들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리고 오늘 성전에서 끝나는 뛰어내리라는 하나님의 보호를 유혹하는 이 마귀의 시험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덕목들이었어요. 왜? 적어도 유대인들이 그런 격변기를 지나가면서 형성된 신앙의 틀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무력한 십자가의 방식은 그런 역사의 맥락 속에서 주님이 오셨을 때 그게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받아들여졌겠어요? 절대 못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했던 제자들도 그 부활을 목격하고도 낙심을 했다고요. 아니, 그렇게 무기력하게 달릴 십자가 위에 장본인이 부활을 한들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은 절기를 앞두고 사람들이 이방에서까지 가장 많이 모여드는 공간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인기를 확보하고 한번 우리식 표현대로라면 본때를 보여주기 얼마나 절호의 기회겠습니까? 그리고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어 천사가 받드는 모습을 봤을 때, 여기 왜 천사가 등장하냐 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의 상징이 천사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험에는 마귀가 맥락 없이 시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광야에서 시작을 했는가? 그리고 왜 성전에서 이 시험이 끝나는 걸로 누가는 그렸는가? 그것이
그 시대를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무언 얘기인지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슴 아프게도 이 광야에서는 경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공동체가 잉태된 반면에 동시에 거기에서 잘못 잉태된 메시아상을 고착화시키고 있었어요. 그 잘못 잉태된 메시아상은 뭐냐 하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그를 통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의 철장을 부러뜨리고 철장의 권세로 세상의 무력적인 방법으로 시대를 한번 흔들어 놓고 우리를 경제적인 곤핍과 이 학정 밑에서 로마의 철권 통치 밑에서 자유케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아상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성전에서 끝난다고요? 성전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거기에서만큼 검증받을 기회가 두 번 다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좀 보십시다. 성경을 보시면 9절 보십시다.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러분 이 성전 꼭대기를 혹시 지붕꽃 피리침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전의 제일 높은 베란다 같은 그런 곳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아니 제가 그런 그림을 봤어요. 이렇게 돔 형식의 그 꼭대기에 예수님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제일 높은 위치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여러분 첫 번째 시험에서도 같은 전제 조건이 있었지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일지 아닐지 긴가민가하다, 아들인 걸 알고 전제한 겁니까? 알고 전제한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아들이여든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여기서 그 사자들을 명한다는 말이 바로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뛰어내리는 너를 받아줄 것이다. 보호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자, 이런 유혹의 의도를 지금부터 좀 우리가 심층 있게 헤아릴 필요가 있어요. 앞서 설명은 이 시험 전체에 대한 개관이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살펴보자 하는 것은 이 시험의 그 속뜻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시험부터 이렇게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좀 복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라는 시험은 그 시험의 본질이 어디 있었다고요? 벌써 잊었죠. 예. 당연한 겁니다. 설교한 저도 다시 봐야 기억이 되는데, 듣고만 여러분들은 뭐 기억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서 시험을 승리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그냥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독자, 아들로서만 존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온전한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시험에 승리를 하면 무엇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험은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 시험은 뭐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이 말은 여기 쉬운 길이 있다. 그걸 유혹하는 거예요. 쉬운 방법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제일 혹독한 괴로움은 뭐였다고요? 잠시라도 아버지와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던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인 신성을 가진 동시에 인성을 가진 자로서 그분은 한시라도 모든 삶의 행위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목적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로부터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져서 단절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의 요소를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뜻밖의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야,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이 얼마나 그냥 온 구원이 아니구나. 이 대단한 하나님의 자기를 죽이는 것 같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 여러분, 사람의 부자 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뭐냐 그 말이죠. 잘 보십시다. 예수님의 답변을 들으셔야 돼요.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뭘로 방어를 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이 말이 갖는 의미를 조금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A와 B가 아주 신뢰가 돈독해요. 이건 뭐 정말 한몸 같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B가 A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를 믿고 인정하느냐 하는 관계 문제에 대해서 믿지만 테스트를 한다는 이 자체는, 이 자체가 뭘까요? 이 자체가 이미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 사람이 못 알아들었어요. 네, 다시. 자, 예수님과, 바로 얘기합시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모든 명령을 받들어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이지만 기꺼이 순종하여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그 아들을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건지실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믿어요. 신뢰해요. 자, 오늘 중요한 주제는 신뢰입니다. 분명히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 신뢰를 누가 건드리고 있냐면 사탄이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아버지를 참 신뢰하는 것도 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한번 그 신뢰를 테스트해보는 게 어떻겠니?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도 있어요, 없어요? 많죠. 정말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걸까? 어떤 때는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상황만 놓고 보면 아득하고 멀기만 하고 가까이 아니 계신 것 같아요. 이러고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제일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복이에요. 믿음을 또 다른 말로는 사실 신뢰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과 신뢰라는 것은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 믿음과 이 신뢰는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근거가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인격과 약속에 있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시고 안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흥치뿡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한테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 없어 독설을 날려도 한 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에게 사탄이 집요하게 물건으로 지고 건드리는 것은 바로 그 신뢰 문제예요. 그 신뢰를 건드리는 거예요. 야, 뭐 네가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시험이라도 해보련. 그러면 더 확실할 거 아니냐. 그래서 시험에 걸려드는 게 시험이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 근데 뜻밖에도 우리 청년들과 젊은이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유혹과 시험에 덜커덕 걸려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정말 신뢰라는 것은 내가 손을 놔도 뭡니까? 하나님은 내 손을 안 놓는 걸 알고 있는 게 신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만 하지 마시고, 아멘만 하지 마시고. 정말이에요. 지나고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를 집요하게 추적하시고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 눈물이 찔끔 날 정도예요. 하, 그때도 하나님이 옆에 있었었구나.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었구나. 우리가 못 봤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의 요지는 그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 신뢰를, 그 관계를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나이가 20살이든 40이든 60이든 그 이상의 연세를 가졌던 어느 인생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단 한 번도 소홀히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에게 딴 눈을 파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셨어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너를 띄웠을 뿐이에요. 보였다 안 보였다. 널 띄면 바깥 세상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해요. 우리가 너를 띄웠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관심과 사랑과 구속의 계획을 그 완성까지를 한 번도 쉰 적도 없고 한 번도 지치신 적도 없고 일향한 일편단심이에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랑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시험에 마지막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이 백성들에게 왜곡되고 잘못 그려진 메시아관을 바로잡습니다. 물론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 차이를 당시에는 못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 후에도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육신의 동생이죠. 야고보가 예루살렘 초대 사도들 다음에 바톤을 이어서 수장이 되죠. 초대교회 수장이 돼요. 자, 그런데
그 몇몇 역사의 기록에 공통분모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헤게시푸스의 역사의 기록과 그 다음에 유세비우스의 역사의 기록과 존 폭스의 역사의 기록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성전 꼭대기에서 떠밀려 떨어집니다. 그리고 떨어졌는데도 죽지 않으니까 다치긴 했겠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에 떨어져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다는 기록이 합의된 기록이에요. 이건 여러 역사의 기록들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왜 그렇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무엇을 양보하지 않았는가? 메시아에 대한 참된 고백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육신의 형 그 예수가 메시아다가 아니라고만 얘기해라. 아니라고만. 그것도 성전에서 그걸 요구했어요. 야고보가 그거를 거절하죠. 죽을지언정 우리 육신의 형님의 관계를 넘어서서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혼란에 붙들려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십자가에서 저주의 형벌의 상징인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점 구름대처럼 죽은 다음에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동생에게 이 모든 흐름의 맥을 끊기 위해서 강조를 하는 거죠. 네 형이 메시아가 아니라고만 얘기해라. 그걸 거절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어 놓은 메시아상과 그들이 민족의 역사 속에 기다리던 그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았던 메시아상에는 이질적인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능력 종교, 소위 그것이 다 격변기를 거쳐야 했던 그 유대의 수많은 전쟁들 속에서 일본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나중에는 물자도 모자라고 병력도 모자라니까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만들었죠. 그 정말 세계 전쟁사에 유례 없는 자살 특공대죠. 그리고 그때 그 일본 군들의 그런 정신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냐 하면 다 무사 시절에 형성된 거예요. 그 일본의 역사를 보면 혈서를 쓰고 머리에 띠를 띠고 머리 띠띠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정당한 이유를 들어서 띠를 띠는 거야. 운동할 때 머리에 띠를 띈다든지 그런 거는 상관이 없지만 혈서를 써서 내걸었던 구호가 뭐였습니까?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정신적으로 하면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참 위험하고 무서운 구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제를 잠시나마 36년을 겪었던 우리 민족이 그런 이상한 정신적 영향을 사실은 받았어요. 일부이긴 하지만 지금은 많이 그런 정신적 가치가 희석이 되긴 했지만 그만큼 한 시대의 격변기를 겪고 놓으면 사람들의 심성과 가치관이 눈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셨던 이 시대가 그런 메시아는 정말 필요하지 않는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그런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는 시대적으로도 아무 도움이 안 됐던 메시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추종하고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않고 택한 백성들이지 않고는 따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가장 그런 세속적 가치에 매몰되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격렬하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나 자신의 문제를 골몰하고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분명 가치가 있고. 하지만
나의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경향들이 이 전체라는 현대의 흐름과 가치관 속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어 왔나. 예를 들면 젊은이들이 직업을 찾는다, 미래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꾼다 했을 때 그 꿈의 내용, 그들의 니드를 살펴보면 거의가 이 시대의 가치, 시대의 정신세계를 떠나 결정되는 법은 거의 없어요. 이때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될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기처럼 이 시대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스타일은 이 시대 속에서 고독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날 몰라주고, 원래 몰라주게 돼 있어요. 원래 뭘 몰라줘요? 몰라주게 원래 몰라줘요. 어떻게 알아요? 영이 다른 사람들인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분명히 붙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 세 가지 시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이대어질 겁니다. 외롭더라도 힘겹더라도 잘 또 한 주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